대체 왜 이러는 거야? 당신 화낼 만큼 화냈고 나 몰아붙일 만큼 몰아붙였어. 그러니까 마음 풀고 예전으로 돌아와. 여긴 당신 있을 곳이 아니야.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땀과 젊은 날, 그리고 당신 꿈에 있는 미사 어페럴만이 당신이 있을 곳이야. 관심 없다고 대체 몇 번을 말해? 다 친한 얘기야. 말했잖아.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대주주 일부와 임원진이 당신 경영복귀 추진하고 있어. 그만두라고 해. 나 옛날로 돌아갈 마음 전혀 없어. 그 여자 때문이야? 정신 차려, 여보. 제발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소박하게 한 세상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안에 이글거리던 야망이 잠자코 있겠냐고. 홍계표가 출세해서 나온다니까 그 여자 당신 버리고 자기 삶을 찾아 떠난 거야. 이용당하고 버려진 걸 왜 몰라? 당신 혹시 나현실 씨 만났어?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만났나 보네. 대체 현실 씨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어? 혹시 내 옆에서 떠나달라고 했어?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을 보여? 그 여자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정말 모르겠어. 당신처럼 야망이 가득 찼던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런 소리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까 돌아가, 그만. 난 당신을 알아. 당신은 이런 좁은 양복점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내 곁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당분간 기다려줄게.